오늘 저는 창세기 26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매 신년 첫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을 보면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복은 잠시 왔다 사라지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이 거는 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한평생 복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가 살아가면서 큰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보면 아브라함도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고 그 아들 야곱도 많은 연단의 과정을 지났지만은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이삭이 이렇게 한평생 복받은 비결이 어디 있는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100세 때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내 독자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그러니까 그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송두리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을 볼 때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 유일한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그 당시 한 20세에서 25세쯤 된 성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삭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같이 가야 되겠다. 원래 이삭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효자였는지라 네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떠날 때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원래 번제로 들어가려면 번제로 드릴 양을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 가운데 가장 흠이 없고 건강하고 가장 귀하고 그 중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양을 택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인데 양을 고르지도 않으시고 아침에 시종 두 사람을 데리고 번제 쓸 장작을 어깨 매기하고 불을 들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의아했습니다.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늘 모든 것을 은원하고 함께 결정했던 어머니하고도 한 말씀 나누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버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자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3일 길을 가면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함께 대하고 의논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일 길을 가서 이제 번제로 산으로 올라가는데도
번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지금 여기 번제를 드리러 왔는데 번제 드릴 양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삭은 그 순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이었고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이삭은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그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은 이미 20세가 넘는 건장한 청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120세가 넘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미쳐버리고 그냥 내려가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은 믿음이고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삶을 내놓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3절입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삭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심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양을 예배해 놓고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생이 복받은 일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일생이 복받은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부터 100세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가 아들이 안 생기니까 자기 집에 몸종을 아들로 하겠다 그러고 또 부인의 몸종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고 그 기간이 25년인데 이삭은 이때 단번에 자신을 두려움을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에 자신을 바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 인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 미움과 분노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의 감정이 다치면 분노하고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이삭은 그 제단 위에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누가 걷어차도 누가 욕해도 말이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죽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자신을 바쳐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생이 복받은 일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칩니다 말하면서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누가 나의 기분 나쁜 얘기만 하면 감정이 쌓여가지고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투고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일생 동안 복을 받았습니다.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 뒤에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훌륭한 아내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그의 종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가 종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따라서 같이 집으로 오게 되는데 온 집안이 나와서 리브가를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받아서 당시 농경사에서 수확이 많지 않은 그때에 그가 농사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가 농사를 하니까 그의 100배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훌륭한 아내도 주시고 또 훌륭한 자녀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도 주셔서 그가 농사를 지음에 100배나 얻었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당시 물이 매우 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우물 한번 팔려면 한번 파는데 한 2만 물 가까이 드는데 한 번에 물이 안 나옵니다. 또 이곳저곳에 해서 물 한번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당시에 그 물이 얻기 힘든 사회에 땅만 파면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사람들이라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질 않았어요. 다투지 말자. 하나님이 또 우리가 물을 주실 거야. 딴 데 가면 물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그 또 와서 또 뺏어갔습니다. 우리 저 사람들 주고 딴 데 가서 또 다시 파자. 다시 또 파니까 또 물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야, 저 사람들은 물줄기가 따라다닌다. 고막에를 피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의 하는 일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 만대 복이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게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녀같이 범사되며 강건하게 되게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때 풍성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삶의 첫 번째 수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난 다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려시다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멀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시험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배가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속상하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더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탄하고 잘 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더 열심히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다 알았습니다. 야,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 같이 계약을 하자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6절 28절 29절입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이 찾아와서 이제 서로 평화하게 죄악을 맺자. 우리가 보니까 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와 평화죄악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행동이 저따위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참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정말 저 사람들은 믿을만해, 이런 얘기가 우리 주변에서 들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계약을 맺고 우리를 해치지 말라. 그래서 이삭은 아비멜렉 왕의 계약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고 그들의 잔치를 베풀고 계약을 맺은 다음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창세기 26장 3절 31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축복의 우물물이 쏟아났습니다.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니까 하늘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귀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너무 깊은 시골에서 자라나서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받은 교육은 어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독학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는데, 당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붙잡아서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860년대 당시 미국 북부와 남부는 이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부는 상공업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그런 지역이 북부였고, 남쪽은 목화재배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농장을 이루고 있는 노예제도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하고 남하고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쪽에서는 목화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했고, 북쪽에서는 상공업을 했기 때문에 노예가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60년 11월 달에 그는 노예 해방을 약속을 하고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자 남부가 반발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말하기를, 정부는 여러분을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달 1861년 4월 달에 남부연합이 공격이 시작되면서 남북전쟁이 시작됩니다. 링컨은 하나님께 엎드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이 남쪽에 리라고 하는 탁월한 장군이 있어서 계속 북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때 참모들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쪽 편에 계신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북군이 승결 잡아가던 1862년에 노예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 그는 두루신학교 초대학장 존 맥그린 루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 선언서를 준비할 때 엄청난 반대에 부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보다 옳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예 해방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64년 11월 달 재산에 송구한 다음 두 번째 취임식 때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지 맙시다.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로움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갖고 정의롭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모든 일을 다 하기 위해 매진합시다. 1865년 북군은 마침내 승리했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당시 인구의 3%가 되는 103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남북 군인이 62만 명이 전사했고 또 3분의 1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큰 희생을 치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끝난 지 닷새밖에 안 되었을 때 1865년 4월 15일 그가 포드극장에서 부인 메리 토드 링컨과 함께 영부인과 함께 공연을 보던 중에 밤 10시에 남부쪽 사람 존 윌크스 부스 일당에서 총에 맞아 암살당하고 맙니다.
남북전쟁을 끝내고 나서 닷새 만에 그는 암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암살의 위험을 평소에 예견하고 있었듯이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만약 내가 암살자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분명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업적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고 주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큰 축복이지만 때때로 주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